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 종합면입니다. 최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대응을 도맡았던 책임자들이 북한 핵실험을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DJ 노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첫 핵실험까지 실시했는데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옳았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놓고는 DJ 노정부 역시 보수 정부와 같이 무능했지만 DJ 노정부 인사들의 더 큰 문제는 북핵 문제를 대북 지원으로 풀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면입니다. 샘표와 대상 같은 간장 고추장 만드는 독과점 식품 대기업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상 시기가 묘합니다. 정부가 박근혜 당선인의 식품 유통 구조 지적을 계기로 특별팀을 꾸리자마자 인상을 한 건데요. 특별팀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전에 일단 가격부터 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면입니다. 국제 뉴스 방송사 CEO 38명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미디어의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오는 21일 글로벌 미디어 포럼을 주최하는 손지혜 아리랑TV 사장을 만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내일 아침 신문에서 함께하시죠. 이어지는 시사토크판에서는 김동규 박사가 출연합니다.